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대문구 리포터 임현경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이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그 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 계획을 세우고 위치 선정을 도움주민센터랑 같이 협의하고 자율방범대 같은 사회단체를 관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CCTV는 보통 어떤 그 조건이 있어요? 과정을 보면은 부예산, 또 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제가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년 이제 저한테도 민원 요청, 설치 요청 민원이 들어오고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에게도 경찰서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동의 전달을 하면 동장님과 주무관님이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을 하셔서 이제 선정을 하시게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계획을 세우고 설치 진행을 해주시는 이제 스마트 도시과에 연결을 하게 되고. 그 얘기 들었어요. 연쇄살인자가 없는 이유가 어느 곳에든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연쇄살인이 일어날 수가 없다. CCTV가 정말 많죠. 네, 저희 쪽에도 2,500대 이상 방범용 CCTV를 포함해서 대수가 그렇게 되고 개소수로 따져도 900개소 이상의 이제 위치에 있는데 경찰서 분들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은 차량용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종합해서 하시는데 사실 제가 다니다 보면 이제 골목길들 많이 설치 요청이 들어오는데 동대문에도 꽤 많은 오래된 골목길들이 있는데 사각지역이 발생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업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어머니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야간에 따님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시는데 어두운 길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를 위반하고 다니는 차들이 많으니까 그 바로 앞에 쨍 지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위험하고 그런데 방범용 시스템을 설치해달라. 연간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진행 중이었고 저희 그러니까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바로 설치는 어려운데 이제 잘 접수하고 이제 내년에 설치 계획을 세울 때 동주민센터랑 잘 전달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냐, 책임질 거냐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일단은 제가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과속단속 카메라 이제 설치 검토 요청을 동대문 경찰서에 하고 그쪽에 순찰을 좀 더 강화해 달라. 특히 야간에 제가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먼저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방으로 설치가 된 건 아니니까 아쉬워하셨는데 나중에 현장 나가봤는데 거기가 경계더라고요. 성북구하고 거주하시는 이제 주소지 쪽은 보니까 성북구고 네. 근데 뭐 어쨌든 똑같은 주민이시니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겪은 일인데요.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잘 보는데 어떤 술 취한 취객이 계셨어요. 아, 저 사람 좀 조심해야겠다 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뒤에서 안으신 거죠. 사람이 없었어요. 방이었죠. 큰 길이었는데 CCTV가 많았어요. 도망을 쳤고 나중에 CCTV를 확인한 결과 무늬만 CCTV였던 거죠. 그분이 너무 취하셔서 그 현장에서 안 벗어나셨어요. 그래서 결국 검거가 되셨지만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가짜였든 한들 제가 그 상황에서 되게 그게 막 의지가 되더라고요. 큰일이 안 일어나는 게 다행이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요새는 특히나 이제 방범용 CCTV에 더해서 이제 설치할 때 그 밑에 비상벨까지 같이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옆골목이나 조금 멀지 않은 곳에 방범용 CCTV가 있을 테니까 확인해 두셨다가 재빨리 그쪽 가셔서 비상벨을 누른다든가 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혹시 뭐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그보다 진짜 이게 일상에서 많구나 느꼈던 것들이 안경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분들을 뒤에서 추행하거나 샤워 중이거나 할 때 이제 골목에 이제 창문에서 엿보고 있다 이런 범죄 신고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이 성범죄가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차량 파손하는 것들도 꽤 많아요. 돌 같은 걸로 유리창을 깨거나 사이드미러를 깼다 근데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없다. CCTV를 직접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지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출장이 많으신가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설치 요청이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현장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고 다음에 또 피드백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현장에 갔는데 그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감해 주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현장을 보려고 하니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업무만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으실까요? 저한테 연간 보통 한 100건? 정도 이제 설치 요청 민원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해드릴 수 있는 건 뭐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죄송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크고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보려고 여러모로 노력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간절히 원하셨었는데 여기 설치됐다고 또 고맙다고 하시는 말씀 들으면 또 저도 보람을 느끼고.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요새는 좀 특별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본인의 본연 업무 말고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저도 역학조사도 나가고 선별진료소도 저희 과에서 인치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했었어가지고 관련 업무들도 지금 나가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업무는 그뿐만 아니라 대민 업무나 이런 것들도 점점 늘어나는데 그만큼 뭐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해진다면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지금 눈이 굉장히 크시네요. 그러게. 언니 그 CCTV도 여기 있으니까.